자, 트라이애슬론에서 맞붙었던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장소를 바꿔서 단테스 피크에서 이제 진정한 진출 티켓을 놓고 경기를 펼칩니다. 이제 상대 전적은 3대 0이 됐습니다. 바로 네. 김민철 선수가 정명호 선수를 3대 0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을 얼마나 또 많이 해왔는가가 정명호 선수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연습대로만 풀리면 정말 어떤 선수든 잡아내는 이런 그 특성을 또 정명호 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연습이 된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된 정명호는 어느 누구도 안 무섭다라는 얘기를 중계 중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그 타이밍에 플레이가 안 나왔었다고 합니다. 아. 자, 리매치. 네, 리매치. 김민철 한 번 이겼는데 또 이길 거죠? 라고 네, 김민철 선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정명 부산에서 터지나요? 완전히 상반.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까요? 주마우. 같이 친구이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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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분은 김민철 선수 응원하시고 뭔가 내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한 분은 그렇죠. 정명호 선수를 응원해 주시고 그 타이밍에 플레이그가 나온 적이 없어서 플레이그를 맞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예, 정명호 선수 들어갈 때 미국 예. 때. 그럼 맞았으면 들어가지 말지 왜 들어갔느냐 그랬더니까 연습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모르면 맞아야죠 이번에 예. 진짜. 일단 뭐 연습한 대로 네. 경기가 안 풀려간 상황에서 네. 그럼 연습할 때 안 맞았으면은 자 오늘 이건 멋진 댄스 세레머니 어때요? 설마 그게 무슨 춤인지 모르실 리는? 점점점 아 정명호 선수가 뭔가 원하는 춤이 있었나 보네요. 예 자신의 뭐 어떤 미니홈피나 이런 데서요. 곡물, 예, 곡물을 네. 소재로 한 그런 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이 맵도 김민철 선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파이브 운영을 김민철 선수가 원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전 운영을 원없이 보여줄 수 있는 네. 자원 풍부한 맵입니다. 그렇죠. 두 선수가 예, 아주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는데 드론 서치가 지금 원 서치가 되기 때문에 2007년 남은 기간 솔로 동주 여러분 야, 우리 당을 하나 만들까요? 네. 마음치 말고 새해 맞이해요. 네, 해설진 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럴까 지금 진짜 생각 중입니다. 의외로 네. 이제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블로그 같은 데 가보면은 네. 뭔가 구호를 외치면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노스포닝 3회 처리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예, 노스포닝 3회 처리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죠. 솔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요. 아, 단지 불편할 뿐이에요. 네. 편할 때도 있겠죠. 네, 뭐 실례 한 번? 아니요. 하지만 예, 드론 더 찍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부유하게 합니다. 3회 처리 한 이후에도 드론 더 찍고 김민철 선수가 완벽하게 자원전으로 갑니다. 네, 네. 자, 드론 자원. 자원전으로 가게 되면은 예전에 뭐 그랜드 라인에서 김민철 선수가 테란 상대로 하는 거 보면은 자원전으로 갔을 때도 굉장히 좀 그 멋진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탱크 라인이 네. 있다고 하더라도 드랍 해가면서 상대방의 탱크 라인 뚫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들을 멋지게 해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정도 페이스의 김민철 선수라면 충분히 그때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제 스포니쿨이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습한 대로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지만 정명호 선수가 약간 좀 당황도 했던 것 같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원래 정명호 선수가 잘 보여주는 그런 각당 싸움의 저기전 장기전 운영 능력을 정명호 선수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것까지 건설합니다. 바이오닉으로 네. 출발했다가 메카닉으로 전환해가면서 뭐 저그를 압박하는 솜씨가 정말 일품인 이런 그 정명호 선수의 저그전이 그대로 나와도 되는 이런 그 맵입니다. 자원이 네. 많거든요. 네. 네. 안마랑을 제외한 뭐 나머지 중립 지역 그리고 나머지 스타팅도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네. 투베럭스 상태에 만들어놓고 나가고 있는 스비. 네. 야, 진짜 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명훈 선수에게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테란 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랭킹 1위고 네. 이 지금 MSI 테란 중에서 그리고 저그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저그전 실력이 좋아진 정명훈 선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무대입니다. 여기 바로 우승할 수 있는 예.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스포트라이트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예요. 빅5 MSL 4강에서 이영호 선수에게 무너져서 정명호 선수가 더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길을 막았었던 테란의 원탑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명호 선수가 이번에 좀 그 뭔가 우승을 함으로써 서름을 털어낼 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경기 시작 전에 물어보니까 자신감은 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네. 자, 보여주지 않고 있는 김민철 선수 진입 네. 실패. 네, 그리고 그 테란을, 그 이영호 테란을 정명훈 선수가 우승을 한 이후에
우승자 우승자끼리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레이드를 정명훈 선수 한껏 올릴 수 있는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저거 안 잡힌 건 되게 좋았고요. 그렇죠. 접점이 빠져졌고요. 네. 저글링을 그러니까 노스포닉 스네 처리하고 난 이후에 저글링을 왕창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어 테크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는 투베럭스 풀가동 상태에서 무슨 건물이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 5배로? 5배로? 네, 그냥 뚫겠다 생각이에요. 그냥. 네. 자. 네. 아, 좋아하시는데요. 네. 이거 시원할 수도 있고,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5배도 없이, 네. 그냥 양으로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명훈 선수는요. 네. 자, 5배럭스 올라가는 건 아직까지 김민철 선수 감을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들어가보질 못하니까요. 예. 프로토스전처럼 이렇게 오버로드를 찔러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스파이어가 올라간 이후에 이제 상대방의 그 머리의 양을 보고 베럭스를 눈으로 봐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은 또 본진 안쪽에 살짝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병력도 아마 다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어느 정도만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본진 안쪽에서 동시에 그렇죠. 이제 모았다가 한꺼번에 출발하든가 하게 될 거예요. 네. 군사팀이죠. 예. 엠베. 엠베까지 찍어주고. 네. 야, 진짜 뭐, 김민철 선수가 루탈리스크가 아무리 마린을 끌어 잡아도 진짜 양으로서, 그리고 이후에는 업그레이드 당연히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정명호 선수가 그냥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센터에서. 추가 병력, 김민철 선수의 추가 멀티를 럴커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허용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고 럴커가 나와도 양으로 제압하겠다는 정명호 선수의 의도예요. 네. 전진 배치됩니다. 네. 안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예, 전진 배치돼서 꽤 일단은 예. 예, 뮤탈리스크를 바깥쪽에서 맞이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죠. 네. 예, 베럭스 다섯 개라는 것은 지금 뮤탈리스크가 당도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예. 바깥쪽에서 이제 머린들이 대충 이 정도로 배치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추가타가 진짜 징글징글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어도 죽어도 계속 마린이 나오는 예. 거고 저 네. 7시 멀티로 지금 아예 정명훈 선수 허용을 안 해주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자 아직까지 공 잃어버린 안 된 상태 머린들이 합니다만 터렛 지을 돈으로 터렛 더 본진 쪽에다가 지을 돈으로 지금은 배럭사라를 늘린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아주 그 센터 쪽에서 잡아먹히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 자 아크다미 여전히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메릭 추가 돼 있고요. 그때 먹고. 네 뒤에도 진짜 거의 뭐 한 부대 한 두 번만 돌면 거의 한 부대 나오거든요. 예. 병력이 예. 진짜 평소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더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김민철 선수가 센터에서 예, 뮤탈리스 한 종류로 막는 데는 아주 힘들겠다. 아, 또 스쳤어요. 방이럼이야. 방이럼 열고 있어도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방이럼이 됐습니다. 예, 방이럼 멀티 지역을 추가 이제 추가 머리를 나오면은 멀티 지역을 노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맞상대가 아니라 그러면은 추가 병력을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이걸 예, 추가 병력 네. 끊어주고 빈집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추가 네. 병력 끊으려고 뒷선을 왔는데 뒤에 지금 따라오는 병이 합쳐지죠. 자 여기 이쪽에서 밑에서 아 좀 더 약한 고리를 뚫어줘야 되는데요. 왼쪽 병이 붙었어요. 왼쪽으로 크게 돌면은 되죠. 네. 이거는 김민철 선수가 아주 중간에서 커트를 되게 잘했습니다. 예, 뭉쳤으면 진짜 난리 날 뻔했죠. 네. 자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안 되고요. 예, 럭커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 끄는 용도지 들어가서 다 죽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 제 럴커 나왔나요? 아니요. 네, 성크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뮤탈 돌아와야 돼요. 아직이요. 자, 성크 나왔나요? 아, 성크 둘. 저, 멈칫. 멈칫. 아, 네. 스캔 뿌려보 자, 바로 뜁니까? 뜁니까? 예, 뒷선에 지금. 아, 뮤탈 때문에 못 들어가요. 예, 뮤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성크 건설되기 전에 뭐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뮤탈스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바깥쪽에 있는 머린들이 다 죽어버렸을 경우 다 상대방의 쓰리가스 지역을 못 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타가 거의 붙을 만한 그 순간에 성큰 4개는 지금 깰 수 있거든요. 네, 중요한 예. 거 지금 이게 럴커가 지금 예, 정명 선수도 병력이 뭉쳐져야 됩니다. 저 뒤에 예. 있는 병! 센터! 자, 센터에 있는 병력이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가정하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뮤탈이 여기서 저글린가 만약에 뮤탈로 막히고 럴커가 나와서 번호가 되면은 네, 근데 방이럽입니다. 방이럽. 예, 이게 번호가 되면은 상도하느냐 상도하느냐 추가 병력이 올 때까지 상대방의 뮤탈을 다 녹여야 되는데 자, 매딕 다 잡히고요. 럴커 나올 때 됐는데요. 럴커. 아, 이러면은 뮤탈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이러면 추가 멀티 가야 되는데 네. 정명훈 선수가 두 번이나 병력을 합치려고 했는데 김민철이 그걸 너무 잘한 겁니다. 예. 예. 병력이 합쳐지는 그 시간을 두 번이나 막았어요. 네, 그게 대각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차로 김민철 선수가 앞선 라인에서 병력 다 안 죽고 막아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방위력을 하면서 상대방이 럭커를 쓰던 간에 그 순간은 럭커 수량이 많지 않으면 럭커 수량이 많지 않으면 그것도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네, 뮤탈이 쪽으로 네. 빠졌으면 자, 이 정도면 그냥 스캔으로 럭커 죽이면 올라가거든요. 예.
자, 번지로 뮤탈리스크 털고 있는 가운데 스캔 두어. 저 뭐냐? 아, 러커 둘? 네, 방위로 둘. 방위로 밀었기 때문에 이쪽 러커부터 때려, 저 드로부터 때려라! 라는 그런 의도인데. 자, 러커 위로 잡히고 올라가! 스캔 쭉! 쭉! 뮤탈, 쭉. 뮤탈 올라가! 뮤탈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죠, 뮤탈! 자, 해설이 1점 선택합니까? 1점 먼저 해야 돼. 에그부터? 네, 깨지면 끝이에요, 김민철! 자, 오다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까? 예, 이거 그냥 포기하나요? 예, 포기할 거면은 지금은 여기서 SCB를 한 군데를 지금 싹 쓸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대답이 좀 있어요. 아, 네. 좀 있어요. 배럭스가 너무 많습니다. 500억이에요. 예. 공일업도 됐습니다. 저 공일업도. 공방이 다 내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7시 날아갔고. 네. 아, 김민철. 네.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데, 7시를. 내려오다가 잠깐 고민을 하고 상대방의 방어로 1단계 되어 있는 명령 때문에 거의 다 올라왔다는 판단을 중간쯤 내려오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계속 때린 것도 아니고 내려오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펑펑 나옵니다. 맞으면 네. 아예 맞고 그냥 포기를 할 거면 포기를 하고 상대방의 SCB를 한 군데 싹 쓸어줬어야 되는데 하이브 그것도 예. 안 됐었습니다. 네, 하이브를 가도 지금 두 번째 가스멀티를 지금 확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김민철이거든요. 근데 럴커 숫자도 많이 보유가 안 됐고 투가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머리 숫자는 지금 계속 쏟아집니다. 상대 뱃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곧 있으면 뱃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뮤탈리스크가 사용이 곧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투스타포트. 그런데 지금 럴커 숫자마저 많지 않으면 한 번 교전은 버티나 두 번째 교전에서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야, 진짜 최대한 더 뭉쳐지면 예 말씀하시죠. 네, 최대한 좁은 길에서 럴커로 걸어시키면서 쓰리가스를 어떻게든 김민철을 확보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 안 되면 네. 절망적인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동시에 이제 투 가스 해처리를 피면서 가스 두 개를 빨리 지금 그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의도. 드랍시. 투드랍시.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아, 이거 뒤통수 맞게 잡았다. 네, 배슬이 아니라 드랍시가 되게 좋습니다. 안 걸렸어요. 수비 라인이 지금 정면에 다 있는데 수비 라인이 이게 지금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끝나죠.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네. 진짜 끝나죠. 올라가면 진짜 끝납니다. 뒤통수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드랍시 두둥실 자 병력 네. 싣고 소수이긴 하지만 헛다릅니까 네. 혹시 네. 네. 지금 투가스에서 멈췄기 스캔 때문에 이쪽에 병력 있는 거 확인했어요. 스커지도 없거든요. 자, 아래쪽에 위쪽에 아래쪽에 동시에 자 위쪽에 병력 내렸고요. 스커지도 네. 자, 이제 나왔네요. 이제 그래도 야 그래도 되게 잘 막았어요 지금.